일단은 하루에도 100%가 뜰수 있고 100%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는 60%가 뜨거나 30%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비싼 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오른 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비싼 걸 사면 안 돼요, 우선. 이게 첫 번째예요. 비싼 걸 사면 안 된다. 그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6,300만 원이면 이게 1억을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천만 원으로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먹었으면 팔아야 돼요.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손절도 쉽지 않아요, 사실. 손절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절 못 합니다. 우리가 잠깐 자리 비우고 내려오면 이게 주가가 쫙 빠집니다, 이거는. 하루에 30%씩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긴 철저하게 한 바구니에 몰빵하면 안 된다. 몰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은 한 종목에 선택 집중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코인은 절대 한 바구니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1,000만 원치 나눠가지고 한 10종목 정도 나눠가지고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튀면 하나 둘씩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막 왔다 갔다 거리다가 막 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을 한 6개월 1년 정도 잡고 난 다음에 튀면 튀는 대로 이익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일단은 싼걸 사야 되고요. 일단 싼거 사야 됩니다. 엄청 싼걸 사야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코인이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코인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 비트코인 어떤 가치가 있고,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코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잖아요. 가상화폐예요. 그럼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대놓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응?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한 역할을 하려면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안 돼. 그러면 얘나 걔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이게 더 좋고 이게 좀더 안전하고 그런 걸 따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싼걸 사줘야 돼. 싼걸 사셔야 돼요. 최근에 안 오른 걸 사야 돼요. 왜냐면 이건 손절을 못 한다니까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데 빠지면 손절을 못 해요. 하루에도 변동폭 이만큼 큰데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나눠 산다. 한 종목을 몰빵하는 게 아니고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나눠서 해야 돼요. A, B, C, D, E 뭐 이래 10개를 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코인은 무조건. 주식은 여러 개 사면 돈안 되잖아요. 근데 코인은 돼요. 왜? 코인은 하루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요두 가지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나눠서 싼 거를 산다. 손절 못 한다. 그러면 매매 방법이 한 가지가 떠올라. 뭐예요? 우리가 주식은 매집 차트에서 공략하자. 응? 주식은 매집 차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코인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코인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지 승률이 높겠어요? 손절 못해. 손절 쉽게 못해. 24시간 풀로 돌아다녀. 그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코인 어디서 매매를 해줘야 되겠어요? 코인을 살려면 어디 위치에서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응? 그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노리려면 어디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과매도에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과매도 구간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매집봉이 뜨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매집 차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요. 그죠? 그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종목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과매도 구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코인은 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자리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매도 구간의 특징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최대한 손절매를 안 한다는 생각으로 코스트, 주가가 더 빠지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거는 어떤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대형주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대형주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코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대신 코인은 물타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은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지만 코인은 이 코인에 대한 가치를 알기 힘들어요. 그럼 물타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줘야 됩니다. 코인은 이 자리에서. 그 차트를 보고 요런 자리에 있는 코인을 사면 돼요. 요런 자리에 있는 코인을. 그 코인을 제말 딱 듣고 요런 자리 사가지고 진짜 적 짧게 3개월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나? 날라갑니다. 진짜로. 날라갑니다. 딱 3개월만 버티면 돼, 3개월만. 그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서 코인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하고 주식은 달라요. 코인은 어차피 24시간 풀이기 때문에 꼭지에서도 못 팔고 그 24시간 동안 계속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나면 판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라이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너무 부담되는 돈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1,000만 원씩 10개를 나눠서 산다고 했는데 10종목을 사는 게 좋다 얘기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0만 원씩 10개를 사세요. 100만 원씩 10개를 사도 10종목 살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부담 안 됩니다. 그렇게 묻어놓고 난 다음에 시간 딱 지나면 그 100만원씩 묻어놨던 것이 바뀝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